네, 간밤 뉴욕 증시는 동시다발적인 악재에 따른 경기 둔화 우려로 급락세를 보였습니다. 다우지수는 2.38%, S&P지수는 2.81% 하락한 가운데 나스닥은 무려 4% 가까운 그야말로 폭락 수준이었습니다. 3.95%가 빠지면서 장을 마감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전문가들 어떤 종목 공략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IBK 투자증권의 박근영 부장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박근영 부장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어떤 종목 공략하시나요? 네, 오늘은 LNF라는 종목입니다. 아시다시피 LNF 같은 경우는 테슬라 실적에 상당히 연동해서 뭐 주가가 움직입니다. 전일 테슬라가 급락은 했지만 실적에 대한 이슈가 아니라 트위터 인수 관련된 자금의 이슈였죠. 210억 달러 정도는 이제 테슬라 관련된 그 앨런 머스크가 따로 별도의 어떤 자금을 조달해야 된다는 측면이 부각되면서 그렇다면은 담보 대출이나 또는 어떤 시장의 주식을 혹시라도 매각할 수 있지 않을까에 대한 우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물론 뭐 빅테크, 그러니까 마이크로소프트나 알파벳 같은 어떤 종목들이 다소 좀 실적이 좋지 않게 나왔고 마이크로소프트는 실적이 괜찮았습니다만 어쨌든 그런 빅테크 기업들의 일부 실적에 우려가 같이 공존하면서 테슬라가 많이 어제 하락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만 실적만으로 본다면 테슬라는 아주 어닝 서프라이즈를 계속 나타내고는 분위기고요. LNF 같은 경우는 테슬라 쪽에 어떤 매출이나 이런 것들을 계속적으로 구가를 하면서 실적단은 상당히 서프라이즈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1분기 실적도 매출액이 5,160억에 영업이익이 440억 정도 기록되면서 컨센서스를 상회하는 호실적을 전망하고 있습니다. 올해 굳이 이 공장 본격 가동이나 원재료 가격 상승분을 충분히 뭐 테슬라와 더불어서 LNF도 판가에 증가하고 있는 모습이 보이고 있고 매출액이 3조 1000억 원 그리고 영업이익은 1950억 정도대로 올해 기록하면서 본격적인 성장기에 진입할 것으로 봅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테슬라는 차별적인 사업 모델이라든지 혁신을 통해서 가장 높은 수익성을 구가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특히나 이제 반도체 쇼티지가 있긴 하지만 소프트웨어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면서 반도체 쇼티지를 충분히 극복하고 있는 모습이 유일하게 테슬라만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단기적으로 테슬라의 상하이 공장 가동에 대한 이슈는 다소 단기적으로 영향이 있겠지만 상하이 공장의 빠른 생산 능력 확대 그리고 베를린 공장 가동 등을 감안하면은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상황이고 양극재 생산 능력도 2021년 48만 톤에서 2022년 전체적으로 10.5만 톤 그리고 2023년 13만 톤 그리고 2024년 20만 톤으로 고성장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전기차 시장이 고성장하고 있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반도체 부족, 공급망 이슈 이런 부분들 때문에 OEM 간의 격차가 극명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점진적으로 지금 LNF 같은 경우는 테슬라의 경쟁력 성장성이 직결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는 양극재 업체 가운데 가장 차별적인 실적 성장이 기대된다 볼 수 있겠습니다. 또한 테슬라 창업자인 JB 스타우베리 창업한 레드우드 머티리얼즈와 협업을 통해서 배터리 선순환 공급체계, 즉 폐배터리에서 메탈 재활용 전구체 양극재를 구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LNF 신설을 통해서 전구체 내재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시너지 극대화까지 이야기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주가가 많이 빠지게 된다면 서서히 모아가는 전략 충분히 가능할 것 같고 목표가는 30만 원, 선절가는 18만 5천 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테슬라 성장에 수혜가 예상되는 LNF 분석을 해주셨고요. 조정 시 매수 전략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 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미국 증시 굉장히 좋지가 않았습니다. 거의 급락 수준인데 오늘 우리 장 어떤 전략을 준비하면 좋을까요? 네, 지금 미국 시간의 선물에서는 뭐 일부 플러스권으로 약간 돌아서는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어제 미국 장이 급락했기 때문에 오늘 아침에 시초가에 대한 부분들이 상당히 어렵게 느껴질 부분이 있겠습니다만 장 마감 이후에 마이크로소프트가 뭐 실적 서프라이즈로 시간의 주가가 지금 6%대 급등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마이크로소프트는 실적은 상당히 서프라이즈하게 나왔고요. 그다음에 그 게임사 인수권 관련된 자금의 조달 이슈가 있지만 뭐 크게 무리는 없어 보입니다. 반면 알파벳은 예상보다 부진한 실적을 기록하면서 시간의 주가가 2%대 정도로 하락하고 있기 때문에 시간에서 그렇게 큰 폭의 급락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국 빅테크들도 혼재된 실적 발표에 따라서 국내 증시에는 사실은 장중에 중립적인 재료로 전망이 됩니다. 국내 기업들도 1분기 실적 시즌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개별 실적 이슈에 따라 주가 조정폭은 상이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금일같이 주가가 이제 전체적으로 빠지는 장에서는 호재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하기보다는 다소 조금은 제한적인 호재가 될 수 있겠고 악재는 조금 민감하게 오히려 더 반영을 할 수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위험관리가 필요한 구간인 건 맞습니다만
지난주 후반부터 미국을 중심으로 나타난 증시 패닉은 전체적으로 패닉 셀릭의 성격이 짙은 만큼 현 시점에서 같은 투매에 동참하는 것은 다소 지양할 필요가 있다 보고 있고요. 조금 기다려봐야 되겠지만 추가적으로 주가가 빠진다면 하반기를 겨냥한 분할 매수 전략이 지금에서는 충분히 가능하다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일단 위험 관리가 필요한 구간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